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일주일 기념으로 아버지 산소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도 흘러가서 벌써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슬아의 6남매 서영석, 그리고 제가 둘째 서여석, 그리고 셋째 딸 서옥경, 그리고 서혜경, 서수경, 그리고 막내 아들 서준영과 함께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산소를 찾으니까 감회가 남다릅니다. 아버지는 84세, 올해로 84세입니다. 작년에 83세로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얼마나 망극하든지 제가 거의 뭐 1년 이상을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도 울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병원을 지나가면서도 울고.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좀 오랫동안 아프셨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이 있었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슬픔이 밀려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때는 준비 안 하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이를 돌보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벌써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흘렀네요. 참 세월은 참 빨리도 갔습니다. 그 20년 동안 저희 아이들은 벌써 훌쩍 커서, 큰애는 벌써 28이 됐고, 둘째는 25, 또 막내는 벌써 대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게 키워오셔서 저희들이 오늘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산소를 둘러보고 참배하고 돌아가는 마음은 찹찹하기도 하고 무겁습니다. 누군가 인생은 기차여행과 같다 그랬습니다. 기차여행과 같다 그랬죠. 기차여행인데 왕복은 아니고 편도죠. 그 기차표를 끊어주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희는 오직 한 장, 우리 부모님이 끊어주신 그 기차표를 한 장 가지고 인생 여행을 시작하고 온 50년 성상을 살아왔습니다. 기차는 타고 가면서 타고 내리고, 누군가는 타고 또 내리고, 그 종착역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런 네, 안개 속과 같은 그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요즘은 그 KTX 기차가 생겨서 참 빨리도 도착하고 KTX로 빨리 가는 그런 기차가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여러분